오늘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가 없다면서 예산안부터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내세워서 정부 주도의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와 13개 부처 장관들이 모두 단상 위에 섰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주도의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이 4조 원가량을 줄인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오는 10일까지 협상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로 예산 폭권은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야당 탓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는커녕 예산안 논의는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커지는데 이들의 요구안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예산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준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한국판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해져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